과거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은 과거처럼 밀고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서울만 장악한 후 한국 정부의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 6.25 전쟁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6.25 전쟁 최대의 미스터리로 첫손에 꼽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군은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놀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탱크 한 대도 없는 군대, 대전차 훈련조차 전혀 받지 않은 군대. 북한군은 그런 군대인 국군을 상대로 마치 어린애 손목을 비트는 것 같이 너무도 쉽게 38선을 돌파했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 점령. 더구나 북한군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북한군에겐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최대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서울에서 사흘 동안이나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기세 싸움입니다. 서울을 함락시킨 기세로 그 이후에도 계속 밀고 내려갔다면 부산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왜 3일 동안 쉬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도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뭇거린 이유는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진실은 통일이 되어 북한군의 자료를 봐야만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컨텐츠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은 그 진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북한군이 3일간 서울에서 지체한 이유, 시청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군 6사단이 춘천에서 북한군을 잘 막아내 북한군 2군단이 계획대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1군단이 2군단을 기다리느라 3일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미군의 정규 사단까지 박살내며 미군의 사단장까지 포로로 잡았던 북한군이 단순히 국군 한 개 사단의 활약 때문에 전체 작전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기엔 뭔가 입으로 부족합니다. 북한군이 3일간 서울에서 머물며 금쪽같은 시간을 내버린 후 벌어졌던 전쟁 상황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전 기간 북한군은 무려 한 달이 넘게 혈전을 벌였는데 방어하는 쪽인 한미연합군보다도 오히려 숫자가 더 줄어들었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막강한 미군의 화력 앞으로 악착같은 돌격을 거듭했습니다. 3일 동안 서울에서 놀고 있다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이토록 악착같이 싸웠다는 사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지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북한군이 3일간 서울에서 머물렀던 이유.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초부터 북한의 작전 목표가 그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군의 원래 목표는 서울만 점령하고 말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후 북한군이 그토록 악착같이 진격했던 이유가 설명됩니다. 즉 북한군의 작전은 원래 계획에서 급하게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1950년 5월이 되자 고문관들을 파견하여 전쟁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알렉산드르 바실리예프가 관여했다는 선제 타격 계획. 물론 이 계획을 보면 1차, 2차, 3차로 나아가며 한반도 전체를 석권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초반 김일성이 하려고 했던 계획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 소련이 만들어줬는데 그것은 침공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일성은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 전체가 굴러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박헌영의 유명한 발언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20만 명의 남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남한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국의 첩자라고 누명을 씌워 처형한 것도 박헌영의 틀린 판단으로 인해 전쟁을 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후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을 지내다 1959년 숙청 당시 소련으로 간 유성철 장군의 증언. 김일성이 남침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박헌영의 민중 봉기에 대한 확신이었다. 즉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한 후 3일간 남로당의 봉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북한의 원래 계획이 서울만 점령하고 끝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탈린이 도화장비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북한군에겐 도화장비가 없었습니다. 만약 김일성이 부산까지 진격하려고 계획했다면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도화장비 없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서울의 핵심인 한수 이북 지역만 점령하고 끝낼 마음이었다면 이것 또한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북한군은 도화장비가 없어서 3일 동안 서울에서 허송세월한 것은 아닐까? 실제로 북한군은 6월 28일 서울 점령 후 3일이 지난 1950년 7월 1일부터 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해 7월 3일에 도하를 완료합니다. 도화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강 도하를 완료한 북한군.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서울에 머무른 이유가 도화장비가 없어서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도화장비가 없어도 어떻게든 한강을 건너려고만 했다면 건넜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북한군 지휘부가 6.25 전쟁 초반 서울만 점령하는 게 목표였다는 사실은 다른 증거로도 뒷받침됩니다. 바로 서울에 머무르던 3일 동안 소련과 북한 사이에 오고 갔던 통신 기록.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탈린 동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탄약과 장비를 추가 지원해 주겠소. 계속 남으로 진격하시오. 통신 내용을 보면 김일성은 미군의 참전을 걱정하여 남쪽으로의 진격을 주저했던 반면 오히려 스탈린은 빨리 진격할 것을 재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 또한 6.25 전쟁 초기 김일성의 계획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은 과거처럼 밀고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서울만 장악한 후 한국 정부의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한은 북한군을 앞에 두고 싸우자는 쪽과 협상하자는 쪽 두 쪽으로 갈라져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6.25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제2의 한국전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북한군의 6.25 전쟁 초반 계획이 이와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급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남한의 국회의원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거의 다 도망친 뒤였기에 이것은 실패합니다. 여기서 인민군 6사단 13년대 정치보위부 책임장교였던 인민군 중좌 최태환의 증언. 195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사단 사령부에서 김두봉의 연설이 있더군요. 서울은 조선의 심장부다. 심장을 장악하면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주일 안에 서울을 장악하면 남한 국회를 소집하여 대통령을 새롭게 뽑아 남북 통일을 이룰 것이다. 김일성의 계획은 남한의 2대 국회의원들을 조정하여 이승만 대통령 퇴진 결정을 내린 후 8월 15일이 되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조국이 마침내 통일되었다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계획대로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보던 김일성과 북한군 지휘부. 그들은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민 봉기는커녕 이승만 정부는 건재했고 미 공군은 인정사정 없이 폭격을 해대는 데다 미 지상군은 너무나도 빨리 참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3일을 날려보낸 후에 김일성은 남진을 결정합니다. 지난 컨텐츠인 미드웨이 해전 2부에서도 다뤘지만 전쟁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 보입니다. 김일성과 북한군 지도부는 일본에 있는 허접한 미 육군 4개 사단이 모두 한반도에 전개되더라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미 본토에서 정예 병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잡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김일성은 한 달 안에 부산 점령을 목표로 북한군을 사정없이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미군의 정예 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부산항을 점령하여 입구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목표 달성까지는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강을 완전히 도하한 7월 3일로부터 앞으로 3주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인 가도를 통해 북한군의 가장 강력한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시켜 신속하게 진격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상황에서 스탈린의 입김에 의해 북한군의 최종의 부대인 4사단과 방호산의 6사단을 부산으로 진격하는 주력에서 빼버리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북한군 최정예 사단인 4사단과 6사단이 힘을 합쳐 부산으로 진격하는 데 집중했다면 부산은 조기에 점령당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한국의 운명도 끝이었을 것입니다. 대체 스탈린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런 짓을 했을까? 사실 스탈린은 6.25 전쟁 날짜가 정해지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개시일이 6월 25일로 정해진 것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1941년 6월 22일 일요일에 일으킨 바르바로사 작전을 참고했던 것입니다. 사실 스탈린의 진짜 속마음은 중공과 미국이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과 미국이 치고받게 만들어 미국의 힘이 아시아에서 소진되고 묶여있는 것이 스탈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초반 북한군의 최초 계획인 서울만 점령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뒤늦게 변경된 남진 계획까지. 어떻습니까? 6.25 전쟁은 분명 김일성이 스탈린을 졸라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전쟁은 그 개시 날짜부터 작전까지 모두 스탈린이 그 뒤에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초기 작전 계획인 서울 제한 점령은 아직은 정설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은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